아까 인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판문점 에어컨을 감독한 이태훈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판문점이라는 소재로 이런 평화와 관련된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고 촬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삼성 에어컨 실외기가 저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뉴스에서 찍혀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저게 왜 저기 있지? 저거 고장나면 누가 고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저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이라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되물어가면서 이 영화를 이제 양광 작가님이랑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배경이었던 판문점 혹시 모르는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 판문점 알고 계신가요, 다들? 네, 판문점 혹시 판문점이 뭔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계실까요, 어린이 분들 중에? 저희 관객과의 대화가 다른 영화제와 달리 실시간 관객 참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판문점 잘 모르는 학생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교류하는 곳.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처음 체결했던 곳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회담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 촬영 장소 어떻게 빌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남한, 북한 다 허락을 받고 찍었을까요? 어떻게 찍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세트장이고요. 그래서 이 세트장 만드실, 빌리고, 계획하고, 만드시고, 준비하신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종합촬영소 안에 있는 판문점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세트장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 만들어진 세트장이 계속 남아있어서 아마 그 세트장에서 찍은 마지막 영화가 아마 판문점 에어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엄청 노후가 됐었어요. 곰팡이도 쓰고 아무도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미술 감독님이랑 같이 세트팀이랑 같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도배도 하고 가격도 세우고 하면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이거 미술 디자인 하실 때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걸 좀 교환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 자체 그 안에 내부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색감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시고 미술 감독님이랑 이렇게 소통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 회담장 색깔이 푸른색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색깔 때문에 더 뭔가 컬러감이 확 느껴지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고 공기도 잘 안 통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들에 찍었어요. 근데 비가 안 보이게 좀 잘 노리조리 피해가지고 찍은 건데 실제로는 덥지 않고 또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 세트장도 저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 장면 중 장면과 관련해서 중간에 이제 갑자기 개울가에서 노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 많이 미디어가 좀 익숙한 어른들께서는 감각적으로 좀 느낌이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울가 장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울가라면 어땠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그때 놀아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이어져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긴장됐던 게 확 이완되면서 뭔가 평화로운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 남북과 통일과 평화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접근을 하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실제 판문점에 있던 그 대성리 그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이 아닌 과거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정말로 물장구를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허브이긴 하지만 그래도 흐르고 있는 역사 위에 이 영화를 얹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저 장면이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어느 시간 보면 이 영화가 낯설고 저 장면이 굉장히 진짜 같고 리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갖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분쟁이나 답답함 속에서 약간의 환상적인 느낌, 동화적인 느낌들로 화합을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반대로 그 뒤에 이제 불에 탄 에어컨 실외기가 막 달려나가잖아요. 니들 그렇게 물장구 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불타고 있는데? 라는 거를 같이 압축해서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을 갖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수리기사님의 역할을 보면서 저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런 남북 대치 상황 긴장감과 좀 무관하게 자신의 그냥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와 저와 좀 멀지 않고 저도 그렇게 영화 평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혹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편인지,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이런 통일이나 평화 이런 거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학교에서 통일 교육 받을 때 그냥 관심이 있었어요. 평소 수업 때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북한도 저희랑 다를 게 없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학생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런 평화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과 이런 영화를 봤던 평화 관객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딱히 제가 이 영화 외에 해주고 싶다는 말은 없지만, 어떤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가 들었냐면 제가 보통 어떤 사람을 이제 안다라고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이해하는데, 저 사람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를 잘 모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의 넓이가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잘 가족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북한이라면 오죽하겠냐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저 판문점이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남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갈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저기가 관광 명소로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너무 긴장되고 스릴을 느끼고 싶어서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장소인데 외국분들은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막 장난치고 웃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이기도 하고 아직 진행 중인 역사 같은 건데 저들한테는 그냥 관광 명소네? 라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이상한 기분들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느낌들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면서 에어컨 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 수도 있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고 긴장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좀 소통을 주제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 외적으로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연출자로서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과 소통이 필요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졌고 소통하실 때 어려운 점 없었는지 학생들한테도 소통할 때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면서 상대가 했던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감독이라 하면 감독이 사실은 촬영 감독도 있고 미술 감독도 있고 뭐 음악 감독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저보다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훨씬 잘하고 미술 감독님이 미술을 더 잘하고 배우분들이 저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데 그럼 감독이 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감독을 흔히 약간 배의 선장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심지는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우리라는 게 심지였고 조금 설명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에어컨은 문을 닫아야만 시원한 바람이거든요. 근데 자연 바람은 문을 열어야만 시원한 바람인 거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제가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심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그거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제 의견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지금도 저는 어려운데 정말로 잘 듣고 정말로 잘 말하고 이런 거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이 자리에서도 이제 아마 그걸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지금 감독님께 영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영화에서 원통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인가요? 모형인데 총알 끼고는 다 실제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소품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그때 사용했던 총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영화관에서 다른 영화들 볼 때도 총 많이 나오잖아요. 그 총이랑 같은 종류이기도 하고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냥 북한에서 쓰는 총과 국내에서 쓰는 그 본인들 총이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총으로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아, 총기도 모형도 직접 제작을 다 하신 건가요? 제작한 거를 대여한 거다. 네, 그 특수 소품이라 그래서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저희 영화제 취지와 맞게 한 번씩 다 질문 돌아가면 해주시거나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고지팽 위원장님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진심으로 박수를 크게 한 번 더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은 영화여가지고 박수 한 번 다시 치고 저는 제목부터 사실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이제 저희 기사님이 되게 친숙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참 또 더운 여름을 지내왔던 거라
되게 친숙한 기사님의 뒷모습에 또 배경은 저희가 늘 그리움을 담았던 판문점이 배경이라 되게 애틋함과 애잔함 그러면서도 친숙함 그래서 되게 많은 요소를 포스터 안에도 그렇고 내용을 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정말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정말 학교에도 그렇고 또 제가 또 다니는 센터도 그렇고 좀 소개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많이 이러한 그런 전쟁 관련한 건 되게 전투적이면서 공격적이고 또 이제 그런 끔찍한 잔해와 뭐 그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평화를 얘기할 때 좀 그런 충격적인 걸 많이 주입을 한 다음에 하니까 아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염려를 늘 해왔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는데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마치 제가 그동안 바랐던 그러한 마스터 키처럼 정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평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또 그 저는 아까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그 호수에서 함께 그 물놀이하고 한 게 너무나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저희들이 정말 꿈꿔왔던 모든 로망이 다 담겨져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동을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좀 보급하고 싶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철학과 또 준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시래기가 이 터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CG가 아니면 현실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특수 효과라고 그래서 실제로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파편이 막 터질 정도로 터트린 건 아니고 터트린 것처럼 보이게 폭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때 좀 안전 때문에 굉장히 좀 주변에서 떨어지고 유의하긴 했는데 CG를 쓰지 않고 찍은 장면이에요. 저는 최근에 국민 영화의 재미에 조금 빠져가고 있는 편인데 제가 경험한 가장 작은 소극장이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너무 젊은 감독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작은 사이즈나 뭐 기타 시설에 마음 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나도 이제 30이 넘어가는 그 자식이 있으니까 첫째로는 이제 제가 감독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참 재미있었다. 앞으로 대성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넣어드려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맨 뒤에서 제가 영화를 정말 제가 집중해 보는 만큼 굉장한 그 폭이 넓은 영화부부터 한 60이 넘으신 분도 이렇게 보이시는 듯해서 그 전 연령대가 어느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이 영화를 봤어요.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영화를 만드시는 목적도 그 소통에 대해서 오늘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나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독립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러 다녀요. 그런데 감독님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근데 오늘 그 감독님께서 그 판문점 에어플레인 영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전달됐으면은 이거 기성세대하고 아이들의 지금 생각은 판문점에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과연 판문점을 이해를 할까? 판문점이라는 그 뜻을 이해를 할까? 근데 감독님께서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다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졌다면은 진짜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4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완성된 거는 3년 반 정도 됐고요. 요맘때쯤 촬영을 완전히 끝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딱 4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완성은 3년 반 전. 도로 주행할 때 핸드폰에 발신자한 표시 없음, 이것도 CG예요. CG고요. 가장 크게 CG로 느낄 수 있는 건 머리에 불타는 거. 절대 실제로 머리에 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이제 따로 찍어가지고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CG라 볼 수 있고,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굉장히 노후화돼서 계단도 좀 부서지고 사실 세트장도 좀 부서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부서진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말끔한 상태로 CG를 해서 뭔가 컴퓨터 그래픽으로서 CG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CG를 많이 가능을 했습니다. 네, 저희 보라색 입은 옷 입은 학생분도 뭐 질문 하나 해주시면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너와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화 어떠셨어요? 다른 분 발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옆에 계신 나우센 분 영화 뭐 소감이나 궁금했던 부분.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인 분이 입었던 그 분이 실제 북한인 분이 지금 군사훈련할 때 입고 있는 그 군사복인가요? 실제? 옷은 실제 똑같은 옷이에요. 실제 똑같은 옷인데 조금 뭐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북한 그 간부 역할에 흉터도 있고 하는 건 흉터는 이제 특수 분장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데 항상 착한 사람으로만 나왔었어요. 선한 역할. 근데 제가 눈빛이 너무 악한데? 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캐스팅을 했고 수리기사는 반대로 항상 악한 역할만 했어요. 조폭 같은 것만 하다가 너 조폭이랑 안 어울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한 어떤 수리기사 역할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쉽게 일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저희에게 정말 의미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에어컨이 바뀌잖아요. 네. 이게 창문형 에어컨으로. 혹시 여기 안 겪으신 학생분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 해주시면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머리 예쁘부터 우리도 그래? 아까 그 물벼락 나오는 장면이랑 이제 불 붙는 장면에서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웃으셨잖아요. 뒤에서 감독님도 그렇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제일 먼저 사인을 받은 게 이 영화를 찍고 6살, 10살짜리 아이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와 관객과의 만남도 되게 남다른 추억이 있으신 것 같고요. 혹시 아직 발표 안 하신 분께 간단하게라도 이야기 질문 약간 그 장면이 조금 슬로우 모션이기도 하면서 약간 광고 같은 느낌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에어컨이 터지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정신없는 그들한테 정신 좀 차려라고 저희끼리 물싸다고 물싸대기 장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로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물을 맞추게 한 장면으로 연출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도도 다 계산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물을 맞았거든요. 한 8번에서 10번 정도를 이제 각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맞았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이제 촬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물 맞는 게 너무 재밌었는지 한 8명 정도가 핸드폰으로 제 각도를 저 물 맞는 거를 촬영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다음날 이제 이 분은 이렇게 찍자, 요거는 이렇게 약간 위에서 들어오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헬멧, 그 한국 군사들이 이제 헬멧을 유엔 막혀 있는 그 헬멧을 썼잖아요. 그거 빌린 거예요, 아니면 그 촬영 도구예요? 촬영에 쓰이는 것들, 나온 것들은 다 실제로 소품이에요. 특수 소품이라 그래서 그런 헌병 그 헬멧은 사실 그때 그 헌병 헬멧이 비싸고 광이 사라지면 안 돼서 함부로도 못 놓게 했었어요. 그 촬영장에 거꾸로 오면 광이 좀 긁히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쓴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헬멧을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병사들 연기하신 배우님들한테는 그 헬멧을 애지중지하게 잘 아껴서 다뤄달라고 했죠. 근데 그게 다 소품입니다. 근데 모형은 똑같아요, 실제로.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T2 양쪽 문 열리고 바람이 들어온 장면이 이제 카메라가 이제 푸시인되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들어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에 비가 왔었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모르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그리고 저 커튼이 마지막에 흔들리는데 그 커튼이 이제 연극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암막 커튼이랑 재질이 비슷해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살랑살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풍기 같은 걸로 밖에서 막 그 특수효 같은 것들이 쏘고 막 이런 상태로 겨우 그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든 거긴 한데 제 만약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게 더 있었다면
수리기사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저 쳐다보는 장면들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머리칼이나 눈썹들도 조금 바람에 살랑살랑 떨리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먼저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뭐 질문 하나 해주시면은 네. 바람으로 인해서 평화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데 클로즈업 샷 찍으면서도 이제 많은 긴장감도 주고 이제 홈샷으로 하면서도 이제 많은 거 보여주고 하셨는데 이거 찍으실 때 원테이크로 찍지 못했을 것 같고 며칠로 돼서 찍으셨는지 며칠 정도 돼서 촬영하셨는지 네. 딱 촬영일만 계산하면 6일 촬영을 했고요. 판문점 세트장에서 4일 반 그리고 그 근처에 섭외해 놓은 계곡에서 남은 반나절 그리고 남은 하루는 아예 파주에 있는 통일대로 거기 이제 판문점 가는 길을 찍어야 돼서 6일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은 짧지만 준비는 길었어요. 감독님께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항상 경청해 주시고 네, 상대방 배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연출하는 거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앞으로 또 채워 나가려고 한 작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도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드라마 대본도 같이 쓰고 있었었는데 다음 작품은 당장 결정된 것들이 없지만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스릴러 영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성향이 조금 요상한 스릴러 판문점 에어컨이 좀 요상한 코미디라고 부른다면 요상한 스릴러가 되지 않을까 조금 묘한, 좀 신선한 스릴러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영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감독님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멀리 와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희 형 다 같이 단체 사진이라도 네. 예, 예.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 나오셔서 감독님 오셨으니까 같이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영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이 가운데 앉으신 게. 아니 저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목이 잘 나오는 거를 예, 잘 나오는 걸로 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포즈 좀 해주세요. 보통 피스 포즈라고 하죠. 네, 네 앞으로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